콘다입니다. 오늘은 선과 악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데미안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더 서툴고 더 어렸을 때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인공인 싱클레어가 속을 다 드러내고 독백을 하고 저는 그걸 다 쳐다보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몰라도 되거나 혹은 알면 실례거나 혹은 말로는 말하지 않는 타인의 속을 쳐다보게 되는 그런 책이었어요. 근데 이걸 커서 다시 읽어보니까 읽었었던 책을 다시 읽어서 그런 것인지 아님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린 건지 아님 무언가를 더 알게 된 건지 언어로 정의할 만큼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처음처럼 신선하고 비밀스럽게 읽히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그 책은 20대 중반에 읽어야 맞는 책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혹은 아직 읽은 적이 없다면 아무 때나 처음으로 읽어보기에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신선했고 수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켰을까요? 어쩌면 싱클레어와 닮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던 것도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 닮아있는 부분들이 다시 멀어진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어른이 조금 더 아이를 볼 때의 감정만 남은 건지 아니면 조금은 데미안이 된 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과 악에 대해서는 또다시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소설 데미안에 나오는 고대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라고 합니다. 소설의 중요한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리고 그 신의 이름이 아프락사스다. 여기 나오는 이 아프락사스라는 신은 선과 악이라는 양극성을 하나로 포괄하는 그런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신이 만약 선이라면 신은 밝은 면만을 관장할 겁니다. 근데 세상에는 어두운 면도 있고 그건 악마가 관장하는 영역이어서 우리가 모든 세상을 받아들이려면 그 둘을 다 신성하게 섬겨보거나 아니면 그게 합쳐진 존재를 찾아야 하는데 그 신이 아프락사스라고 합니다. 저같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선과 악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수 있죠. 대략 이게 주인공 싱클레어의 친구인 데미안의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사가 왜 있는가? 악마가 없다면 천사는 할 일이 없을 거예요. 신은 선만을 추구하고 선만을 다룬다고 한다면 신이 악을 다루지 못한다면 전지전능의 개념과는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럼 알을 깨고 선과 악이 합쳐진 아프락사스에게 날아가 보세요. 그게 오히려 세상의 완전성에 가까울 겁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제가 아프락사스에게 신성을 부여한다면 선을 추구하려면 악이 무엇인지 아는 것부터 중요한 것 같아요. 천사는 악마가 있어야만 존재의 의미를 가집니다. 만약 악마가 죽어가고 있으면 천사는 어떻게 할까요? 천사가 계속 천사로 살아가려면 악마를 살려야 합니다. 혹은 천사가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악마를 만들어야 합니다. 악마를 살리는 혹은 악마를 만들어내는 그 행위는 선인가요? 이건 천사가 더 악마로 보이는 순간입니다. 신이라는 개념도 반드시 악을 데리고 있어야 그 완전성과 존재의 의미가 유지가 되는 건가 싶습니다. 신은 왜 필요한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 신이 인간에게 필요성을 느끼게 하려면 뭘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함부로 선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선을 추구하다가 저도 모르게 악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천사도 아닌 내가 선이 되려는 욕심에 악을 만들면 천사는커녕 악마의 모습을 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을 추구하면서 무난하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왜 선을 추구하지 않고 영을 추구하냐고 누가 묻는다면 악을 만들지 않을 자신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삶의 수많은 사건들에서 가끔 우리는 판단 기준이 흐려집니다. 누군가는 무리하게
억지로 선의 욕심을 내다보니 오히려 가짜 악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럴 땐 한 발 빠져서 관망하며 영에 대해 생각해보면 무엇이 틀렸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삶은 수평선이라기보다는 진동에 가까워서 순간순간 0점을 벗어났다가 0으로 돌아오는 것이 실제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0으로 살아가는 것조차 가끔은 인내와 끈기를 요합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누가 신이 되고 싶어서 선과 악을 만드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다듬어진 사람이라는 건 진동의 진폭이 작은 그런 사람이겠죠. 그리고 한 번에 한 명씩만 안아줄 수 있다던 마더 테레사 수녀보다 엑셀을 만들어준 빌 게이츠가 선에 더 가까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소설 데미안을 통해 선과 악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